그러면 이제 우선은 그 지금 뭐 배춧잎 투표지에 그런 그 열람 등사 신청이 제 기억으로는 7월 3일인가 7월 5일 무렵에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두 번이나 신청했습니다. 예. 대부분 입장도 조금 이해하지만 그 부분도 좀 시청자들이 제가 오늘 방송을 마치면은 전체도 한번더 이렇게 재방송을 하지만 주요 내용들을 잘라서 이렇게 방송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배춧잎 투표지의 그런 열람 등사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 일단 열람 등사 신청을 제가 두 번이나 신청을 해서 한 번은 대법원에 직접 제출을 또 했고요. 한 번은 전자소송으로 또 제출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원 또그 열람 등사실 가가지고 언제 되냐라고 이렇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고 전화도 했는데 사실 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우리 박사님께서 보셨다시피 이 검증도서란 곳에도 칼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흑백으로 되어 있고 이 사실 QR코드도 이 번호도 제가 도출을 하기가 어렵던데 여기는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비겁한 거죠. 사실은 이게 비겁한 법조인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이 대법관을 하라고 하는 게 비겁한 법조인을 하라고 안쳐 준게 아닌데 사실 이런 것들은 떳떳하게 빨리 공개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시간을 많이 끌고 있네요. 그럼 지금 종합선거의 명분도 오래 걸렸고 선거의 명분은 아직 받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7월 초순에 한번 그 열람 등사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전자로는 언제 정도 하셨습니까? 아마 6월 28일 이후에 한 2, 3일 내에 바로 했을 겁니다. 제가 바로 알기로는. 했고 예. 예.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이제 소송을 많이 담당하실 테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한달 이상이죠. 7월 5일로 기준을 하면 한달 이상 동안 그렇게 등사나 열람이나 이런 부분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사례는 사실 드물고요. 일반 사건에 있어서는 그 재판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런 이유는 되게 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재판의 경우에는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고발도 정말 많이 해봤고 그 패스트트랙과 과정에서 이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했고 제가 거기서도 또 제1 그 대리인이 되어 가지고 그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엄청난 불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5분의 3이라는 그 엉터리 자기적인 그런 정족수를 만들어내고 불법 사법임 절차를 하고 공직선거법까지 이제 5대 악법들을 전부 다 통과를 시켜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불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도 있고 결정을 빨리 요청을 했는데 그걸 1년 넘게 미뤄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치권이 압박을 하니까 나중에 기각 판결로 법관들이 양심을 속이는 그런 결정을 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란 사람들이 법적 지식으로는 되게 뭐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비겁한 자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의 어떤 공직 채용 시스템상 결국 정치권과 가까운 그냥 이렇게 아부를 잘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결국에는 저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가는데 이 정말 잘못됐구나. 누가 집권 여당이 되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특히 부정선거 같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이것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줄 알아야 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열람 등사 신청이 있으면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더욱 빨리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권은 눈치를 본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실 일반 사건에서는 절대 이러면 안 되고요. 만약에 재판이 이렇게 하면 이제 법관 윤리 강령이나 이런 데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 형사적으로도 직무유기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죄가 적용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법조인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작년에 제가 직무유기 고발장을 만들어서 아마 포맷을 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지금 현직 대법관들이 지금 최근에 임용된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하고 전원이 아마 고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한테 고발된 것이 아니라 아마 최소 수십 명한테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은 사실은 불법에 대해서 일종의 예, 네. 사법 불법에 대해서 농단이라고 불러도 될, 사법 농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사법농단은 사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법농단에 비하면 정말 아, 조족지열입니다. 조족질. 예,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법부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고요. 더 이상은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게뭐 어느덧 양심 있는 지식인들과 법조인들의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 법의란 입장에서 보면 또 선관위 입장을 그런 비호하고 또 옹호하고 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일종의 또 넓은 의미에서는 재판거래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거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6개월 내에 처리해야 하는 판결을 내야 하는 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지금 재검표 딱 하나 있고 1년 지금 3개월째인데 이건 아니거든요. 최초에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이 139건이었습니다. 지금 두 건이 취하돼 가지고 그 일부 중복된 걸 제외하고 124건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